혹시 모르니까 케이블 타인. 오늘은요 바로 오늘 고기 불판을 가지고 모래사장을 뒤질 거예요. 뭐가 나올까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들이 걸러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오늘 야무지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모래사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딱 그냥 밑에 거고 여기 옆에다가 이제 케이블 타워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틀만 잡아주면 끝이거든요. 요런 거는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글라이더로 잘라주겠습니다. 글라이더로 겹쳐서 잘라줄게. 한 번에 손잡이 부분은 하나 빼고는 다 제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만큼은 여기에다가 케이블 타이로 찡찡 감아줘야 돼. 튼튼하게. 왜냐면 얘를 이제 제가 뽕퍼 주걱같이 이렇게 끌고 다닐 거거든요. 사람은 머리를 항상 써야 돼. 고! 아, 연장 다루는 남자 섹시하다. 요거는 이제 카페 인테리어. 이게 빈티지 감성. 아, 일단 이거 케이블 타이를 누가 개발했는지 케이블 타이 개발한 사람 상 받았겠죠? 안 받았으면 내가 줄 거야. 오, 좋았어. 일단 임시적으로 임시방에 섰고 쓰레기라도 잔뜩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 쓰레기도 종류별로 다 다르잖아. 반말하지만 쌍둥이한테 일낼 거야. 쌍둥이한테 일른다고? 까불지 마. 우리 엄마도 쌍둥이거든, 삼촌이랑? 너 누구한테 일르게? 나는 썩을 놈이에요, 엄마. 이거 이제 가위로 잘라내면은 또 그럴싸해져요. 혹시 모르니까 케이블 타인. 케이블 타인은 그냥 생각할게요. 요새끼로 땅을 깊이 파는 게 아니고 모래사장의 모래를 살살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저는 진짜 몰라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그만하게 모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살살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살살 일단 테스트식으로 긁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속도는 좋은데? 네. 별풍선 5개 으크바. 정답 고양이 화장실 감자 고구마 캐는 삽. 네, 여기는 뭐가 없다. 이제 테스트 성능 끝났어요. 이제 천천히 낚시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는 위치, 그게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살살 겉에만 긁어주는 거예요. 살살 밑으로 야무딱지게. 힘을 많이 들이면 오히려 안 좋아. 그리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아이씨. 아이씨? 아리씨? 그러니? 아, 짜증나.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아리씨? 와? 아리씨? 아이씨? 마이 개. 자, 살살. 근데 이 자리가 텐트 치고 낚시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내가 또 낚시랑 캠핑 잘하니까 위치만 봐도 알죠. 아, 계속 이렇게 걸러지긴 잘 걸러져. 근데 이게 돌멩이야. 값어치 있는 거 줍줍하면 천을 제외하고 쓸만한 거면 100개, 근게 줍줍하면 5000개 시부래. 예! 예! 네, 닥치세요. 안 나오니까. 와, 조개 껍데기 미쳤어요 그냥. 야, 여기에 조개가 이렇게 많다는 건 이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다녔다는 거죠. 살살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살살. 이게 지금 발견만 되면 절대 쓸모없는 행동이 아니야. 아, 이거 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걸러지는 거는 진짜 잘 걸러져. 지금 돌멩이 걸러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성능은 좋아. 여기에 뭐가 없는 거라는 거. 엄마! 엄마도 고기 불판 하나 들고 등도 빨리 하고 있어. 아이씨. 잠깐만, 여기는 킹능성 있다. 그래, 진짜다. 이거 봐, 벌써부터 낚시 쓰레기 있는 거 봐. 여기가 민당이야, 민당. 우리 동네인데 금사면이잖아. 금사면의 뜻이 진짜 금이 많이 나와서 금사면이거든요. 뻥 아니고. 떡소리 그만하고 그냥 개같은 콘텐츠 계속해라 문어사장님. 야, 이게 왜 개같은 콘텐츠인데. 이 시골에 그냥 카페 가서 폐타이어 가져오는 것이 더 재미있다. 나 방송 안 해. 나 방송 안 해! 그거 하지 마, 이씨! 이 콘텐츠가 진짜 로또 콘텐츠여! 기다려봐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봐! 그러면 맨날 이거 하자고 할 거 아니야? 5개 으크바. 솔직히 말해, 일부러 이게 같은 콘텐츠 하지 폐타이어 인테리어 욕해서. 하이요! 그거 내가 욕먹었다고 팬분들 벌 주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 지켜봐봐! 니도 솔직히 개 같은 콘텐츠 재미없지 그냥 때려치우고 싶지. 솔직히 말할까? 나 이거 초반에 말했어. 로또 콘텐츠라고.
아, 나 이제 영감탱들을 상대 안 할 거야. 아, 왜 돌멩이밖에 안 나오냐고. 아, 여기 이장 나오라 그래. 이런 분은 시장님한테 상 받아야 돼. 아, 관리를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거야, 이장님. 에라이, 그냥 퓨타이어 방송하자. 조금 더 재미있으니까. 야! 그럼 이 방송에 이 콘텐츠가 내가 획김에, 어? 조금만 더 해볼게. 기다려봐봐. 엉아가 조금만 더 해볼게. 앞으로 폐타이어 인테리어 요가 날 테니까 이게 같은 하지 말자. 제발 폐타이어가 많이 보고 싶네. 와, 이거 진짜 로또 방송이라고. 당첨되면 미치는 거야. 자, 여기만 하고 깔끔하게 끝낼 건데 딱 봐. 모든 것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곡괭이로 땅을 계속 까. 계속 까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까는 사람은 금을 발견한다. 근데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중간에 중도 포기를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나오니까. 이야! 팬분들, 양심의 손을 얹고 찾았습니다. 쓸만한 거 진짜 찾았습니다. 진짜야. 보여줘봐. 너 굴하면 대가리 박는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100번 양보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100번 양보해서. 별거 아니면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신용이 사라지잖아. 너 신용불량자잖아. 아이, 될 뻔했지? 근데 안 됐어요. 3, 2, 1, 공개합니다. 짜자잔. 아,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거 카페에 갖다 두잖아? 인테리어 감성이야. 자, 이거를 내가 카페 머신기 위에다 올려봐. 와. 별풍선 100개 으크바. 오빠가 이제 그만해 놓아주자. 노잼이라 못 참고 왔다. 장비 챙겨 차시 돈 걸자. 나야! 어떡하! 이 콘텐츠가 노잼이라고. 여러분, 20억연 폐타이어 욕해서 일부러 이게 같은 거 탑니다. 야! 사랑하는 팬분들, 벌 주는 게 아니라, 3분만 할게, 3분만.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철수하고 가자. 아, 잠깐, 알았어. 2분만 더 할게, 잠깐, 알았어. 팬분들, 카페에다가 이거 전시하자. 우리가 미안해, 폐타이어 이뻐, 그만해. 아니, 왜 자꾸 팬분들이 내 방송 왜 강제로 끌라 그래? 종료하지 말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3분 남았습니다, 진짜. 잠시만에 써야 되는데. 엄마! 별풍선 500개 으크바. 오빠가 이거 줄게, 빨리 가자. 네! 감사합니다. 퇴근 풍선? 예, 네, 갈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결론. 팬들이 화가 많고, 윽박이 오늘 욕 뒤질나게 먹었다.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극딜 당하니까 그냥 대구박이 으질으질 하네요. 근데 내가 실패한 거지. 다른 사람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7년째 하고 있고요. 안녕히 계세요. 옐로우 카드야. 뭐 오늘 욕바지 방송도 아니고 욕만 뒤지게 먹었네. 나 편집자님만 믿는다 진짜. 편집자님 이거 영상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좋대다 씨 부릴 거야. 아 씨발. 아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